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오직 게임 인포머만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추가 정보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게임 인포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올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새로운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스파이더맨이 하얀색 슈트를 입고 스텔스 기능을 사용하며 화려하게 싸우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회사 인솜니악이 두 명의 스파이더맨 영웅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전투 능력입니다. 마일즈는 많은 거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적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야 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며 적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일즈가 그의 스텔스 기능을 어떻게 전투에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게임 인포머의 독점 영상입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원본에 가시면 더 나은 화질과 4K 소리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 기야.